안녕하세요. 또 대이동의 날. 8시간 타고 5시간 타고 와카치나 이카에 도착하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렁주렁 가방도 주렁주렁. 내가 떠난 날만 또 날씨가 이렇게 좋지 또.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늦을까봐 뛰었더니 진짜 뛰면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는 터미널인데 여기는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도 따로 와서 발권을 해야 됩니다. 페루분들은 이렇게 정통 의상 많이 입고 다닙니다. 신기해. 여기 휴게소에 내려줬는데 날 주고 갈 것 같아서 그냥 큰 바나나 하나 샀습니다. 아, 세 개 샀는데 크기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얼굴만 하거든요? 팔뚝? 팔뚝만 한 것 같아요. 엄청 크다. 신기하다. 볼만한 게 딱히 없어서 그나마 나를 배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버스가 날 주고 갈까 봐 맨날 무서워. 그 버스를 쳐다보면서 먹어야 마음이 놓여요. 낮에 타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멀미 나고. 헥! 바나나만 만졌는데 손이 시꺼매졌다. 바나나가 엄청 겉에 더러워요. 이게도 맛있군. 바나나가 엄청 달군, 역시. 행복하군. 이거는 50솔입니다. 한 200원 개당. 주인 아주머니가 날 쳐다보고 있군. 근데 이 바나나를 사실 들고 타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얘를 먹고 버리고 타야겠어. 뭘 버스 안에 다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준 줄 알았으면 그냥 밥을 먹을 걸 그랬나 봐. 이게 밥 먹거든요. 여기 있는 게 내 차. 덥고 덥다. 차 타기 싫다. 근데 3분의 1 왔다. 내렸어야 되는데 지금 7시거든요. 왜 야간버스를 안 탔지? 나는 진짜 바보다. 이제 택시도 타고 또 버스도 타야 되는데 힘이 없대. 힘이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야간버스 타세요. 야간버스 이카 가는 터미널을 찾아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따라가야지. 다른 터미널 갈 생각이 막막했는데 도와주셨습니다. 예. 레드버스 어플에 없는 버스가 있어요. You want that announce? Your 너무 쪽머리잖아. 이제 드디어 해결을 해서 한 아치차라고 자색 우수수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샀습니다. 이게 3.9솔이거든요. 보니까 다들 맛없다고 하는데 전 지금 너무 목말라서 그런지 맛있어요. 좋다. 행복해. 왜냐면은 원래 여기 터미널에 이카 가는 게 없다고 떠서 저 멀리 1시간 정도 택시를 타고 터미널을 갈아타야 되는데 여기 직원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여기에 파는 데를 알려주셨어요. 그 사람들 너무 고맙다고 무초무초 그러시였으라고 하니까 이게 내 일이야 이러면서 너무 친절하다. 근데 먹을 걸 좀 갖고 타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 진짜로. 제일 작은 거 샀는데 아직도. 근데 맛의 표현을 못 하겠네. 약간 포도즙 같이 생겼는데 맛은 약간 수정과 맛? 생강? 그런 맛이 납니다. 행복해. 두 번째 버스 예쁘다.
내렸고 이제 숙소로 갑니다. 드디어 여기가 저의 숙소입니다. 수영장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짜잔, 감자랑 계란이랑 뭐 토마토, 뭐 수박, 메론, 파인애플 이런 것들 가지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거 먹으니까 좋다. 평생 누가 아침을 이렇게 호텔처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지. 이 메론이 아주 맛있고. 이거는 패션으로 추출수예요. 조금만 가져왔어요. 아침부터 액상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오기로 유명한 곳인데 한국인이 없어. 이게 말이 되나? 난 한국인을. 여기는 다 1박만 하고 가는 도시라서 저 혼자 쓰고 있고, 여기 이분은 방금 들어오셨고, 이렇게 아늑합니다. 좋아요. 청소하시는 것도 봤는데 매일매일 가르시더라고. 어머, 저는 지금 이 와카치나 사막에 있고, 오늘은 버기카 투어를 할 거예요. 버기카를 타고 저 사막을 오르는 겁니다. 근데 흥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돈 큰 단위가 밖에 없어가지고 걱정이 되지만 파이팅! 개 사막 안에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 이렇게 오리배 같은 것도 탈 수 있고, 저기 보면은 작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이미 올라가 있어요. 여기 완전 개발자가 참가자다. 여기 아이들이 놀고 있다. 여기 행복해 보인다. 여기 올해 있기 좋은 약간 작은 마을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본 사막들 중에 좋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오십니다. 근데 누구한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이분 뭐가 나한테 미련이 없으셔. 나한테 좀 미련이 있는 사람한테 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는데 이 가방 크로스로 매기 좋을 것 같다.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사야겠다. 오, 드디어 날 잡아주는 사람이 생겼다. 아무소리 노란 산색. 뭔가 적극적인 게 마음에 들어. 팀 바꿔줘요. 4. 아, 뭐 30? No, 35. Hola. Hol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야, 30 solo, 가만. 아. 갑자기. 이름이 뭐예요? 세나. 세나. 아. 뭐라고? 세나. 응? 이렇게 갑자기? 이 아저씨 뭔가 진짜 같잖아. 몰라. 이 아저씨 진짜 같아. 갑자기 끌려들어왔다. 뭐 다 비슷하겠지. 4시가 됐는데 출발 안 해. 내 생각엔 목액이 덜 된 것 같아. 출발을 안 해. 출발 안 해. 찼다. 모자는 날아갈 것 같아. 맛있겠지? 네. 너무 운전석 옆이야. 재밌어서 소름 돋았어. 소름. 어머, 어떡하면 좋아. 너무 고요하다. 여긴 뭘 어떤 호객분한테 하든지 그냥 막 인원 맞춰서 태우거든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가격만 잘 30 이하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20에서 30 정도 하면 된다고 하니까. 빡빡하지 않아서 좋네. 여기 좋다. 여기 너무 좋다. 아니 여기서 샌딩보드 탄다는데 진짜 경사가 이게 느껴지시나요? 여기 그냥 거의 뭐 절벽이 느낌이거든요. 여기 그냥 똥, 땅떨어지는데 여기 지금 샌딩보드 나를 찾는다. 아 진짜 이걸 타고 여기 올라오는 게 더 문제인데. 아니 무서워서 어떻게 타냐. 경사 너무 높은데. 나 무서운데. 친구. 어? Is or did? 나 did. Or did. 뭐라는 거야? Did. Bye bye 친구. 아, 나 죽는다고? 나 반가웠다고? 아. 친구. Oi, more work, please. More work. Open, open your legs. Open your legs. Bye bye 친구. 너무 좋다. 저 여기 내일 또 오고 싶어. 원래 내일 떠나는 건데 더 있고 싶어. 또 오고 싶어. 제가 막았던 사막 중에 가장 코스가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언덕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샌드보드를 들고 다시 올라가야 또 탈 수 있는 건데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탈 수 있어가지고 진짜 짱입니다. 보기에도 너무 재밌고 제가 봤던 사막 중에 가장 가성비는 가성비 한국 사람이긴 가성비 아니지만 가성비입니다. 진짜로 남미에 있다면 무조건 와야 돼. 아, nervous. 괜찮으시죠? 예. 아. 이렇게 노을까지 보면 완벽. 고요하다. 여기 K 잼민이들 못지않은 여기 어디야? P 잼민이들 여기 막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여기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미쳤어요. 여기 저랑 같이 투어 같이 한 안드리. 너무 목말라가지고 여기 오신 분 물도 챙겨오면 좀 좋을 것 같다.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버기차에 두면 되니까. 버기칸데 왜 자꾸 버기차라 그러지. 아무튼 너무 목말라. 아무래도 사이드백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다닐 순 없으니까. 여기 너무 아름다워서 더 머물고 싶어요. 너무 목말라서 저기 진짜 오아시스가 아니라 내가 마실 오아시스가 너무 필요하다. 진짜 목말라가지고 이거 1리터인데 이술? 써봐. 이거 가방 샀어요. 이거 25솔인데 하나도 안 깎아주는데 내가 이게 너무 좀 오버잖아요.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잘 산 건지 모르겠지만 남미 여행 동안 잘 메고 다녀보겠습니다. 아까 만난 친구가 이따가 놀자고 해가지고 일단 자기 수영장밖에 못 써요. 그래서 자기 수영장에서 같이 수영 따로 수영을 하고 이따 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 수영장에 아무도 안 놀잖아. 또 나 혼자 놀아야 되는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냠냠. 너무 예쁘죠? 이게 저희 숙소입니다. 이게 25,000원이 맞나요? 너무 좋네요. 더 있고 싶네요. 더 있을까요? 2박 했는데 약간 1박 같은 2박이라서 더 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뭔가 더 지금 마추픽추가 시위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갈지 아니면 더 기다려 볼지 그것도 좀 고민이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지? 아까 그 버기차 탈 때 안전벨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쓸리더니만. 황당하네. 여긴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조명인가? 물놀이를 해보겠다. 누가 날 놀아줬으면 좋겠지만 나밖에 없다.
너무 예쁘다. 더 있어야겠어. 여기 무슨 호텔 같지가 않고 너무 좋네요.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고프로에만 쬐게 나오는 거고 핸드폰으로 보니까 무기 물린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황당하네. 왜 이렇게 고프로엔 진하게 나오지? 핸드폰으로는 별거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아무튼 혼자라도 잘 놀아보겠습니다. 사실 다리가 닿긴 닿거든요. 어쩌? 이걸 할 정도는 아닌데. 어쩌? 그냥 밥을 먹으러 가보겠다. 여기 숙소 뷰가, 아 숙소를 여기 식당 뷰가 미쳤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에버랜드 같은 데서 뜨거운 거 쏘는 그게 아닌가? 여기서 그때 양념치킨 같은 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으러 왔습니다. 아 더워. 근데 이게 튀김요리라 한 25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천천히 기다려보겠습니다. 더워. 나왔다. 이거 완전 치킨 같죠? 이게 제가 근데 어제 먹었을 때는 무슨 양념치킨 같이 빨간 닭꼬치 색깔이었는데 지금 약간 주황색이네 또. 어제 먹은 맛 입맛 아닌데? 추천을 못 해주겠네. 이렇게 매일 맛이 달라서야. 아마 소스를 이번에 선택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와, 이 칸은 카페가 없냐, 카페가. 너무 더워. 너무 덥고요. 이 칸에 카페가 한 몇 개 모여있는 곳이 있길래 거기 가봤더니 다 닫았지 뭐예요. 결국 숙소에서 먹는 거 실화냐. 저는 지금 숙소에 있습니다. 떠나는 날이거든요. 오늘 버스가 6시부터 총 24시간 정도 걸리는, 원래는 18시간 타는 버스인데 지금 이카에서 쿠스코 가는 길이 통제가 돼서 대략 24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아, 이카레파? 거기로 돌아가야 돼서 고도 0에서 이제 4000m까지 올라가는, 4000m면은 웬만한 뭐 한라산 백두산을 거의 뭐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높이인데 고산 증세가 오고 또 길이 엄청 험해요. 꼬불꼬불 해가지고 멀미 약도 먹어야 되고 고산병 약도 먹어야 되고 게다가 또 생리통 약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너무 최악이에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를 위한 선물로 여기 숙박이 남미치고는 좀 비싼 편이거든요. 25,000원? 어쩌다 보니 이카에서만 총 4박을 결제를 했어. 여기 원래 당일치기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아무튼 너무너무 걱정되고 힘들고 오늘도 하루가 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뭐 스타벅스나 이런 거 카페가 있으면은 좀 쉬는데 없어요.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다가 가겠습니다. 딩.